저희는 지금 요단강이 시작되는 그런 그 지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인들은 요단강에 대해서 이렇게 그 노래가 많이 들어있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 이런 찬송도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강의 시작점 포인트에 와 있는데요. 반갑게도 그 입구에 이런 한글에 대한 이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이런 글이 써져 있었나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2008년도에 네. 산도중앙교회에서 네. 팀들이 오셔가지고 이곳에 한글로 된 예수님 세례 구질이 없으니까 말씀드려가지고 기정한글로 제가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는 세례받는 메시지를 네. 요단강에 받으셨으니까 네, 네, 그런 네.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놨네요. 상도중앙교회 예. 성도님들 좋겠습니다. 편지를 네. 내면 얼마나 그렇죠. 프라우드 하겠어요, 그죠? 네. 네. 지금은 그 여리고 맞은편에 네. 실제로 목사님도 이제 가시겠지만 네. 그곳에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 받으신 그곳을 이제 가실 수 있는데 네. 예, 그때만 해도 그곳이 개방되어져 그랬군요. 있지 않고 이제 갈릴리에서 시작했던 바로 네. 지금 들어가서 보시는 그 요단강 출발점이 바로 이곳인데 이곳에 대부분 성도님들이 오셔서 요단강 물을 만지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그걸 가지고 가셔가지고 세례도 아세요. 주시기도 하는 그래가지고 한국교회 또 재밌는 네, 목사님들이 네, 그 병에 네, 담아서 가지고 와서 요단강 물 섞어서 하면 막 성도님들이 막 울고 네, 그래요. 네, 그때는 이곳으로 성지순례 오실 수 없었으니까 맞아요. 그 마음이 또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네. 네. 저도 좀 가지고 갈까요? 네. 감사하게도 제가 이번 방문에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을 예, 직접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그 요단강에서 제가 직접 세례를 줄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코뿔소 목사와 이스라엘 한 바퀴에 예, 코뿔소 목사가 직접 유대인을 그리고 아랍인을 그 이방인이 제가 유대인 목사님과 함께 세례 주는 장면을 세계 최초로 얼마나 좀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쪽 안으로 들어가실까요? 네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요단강 물을 네, 한번 가보죠. 자 이 여기는 오래전부터 그 개방을 했고 그쪽 여리고 쪽의 세례터는 왜 개방이 늦었을까요? 실제로 그곳은 군사지역으로 사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요르단하고 군사지역이 됐기 때문에 네. 네. Thank you. Thank you. 여기도 나올 때 네. 예, 당신들의 물건을 좀 사달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다 들어오면 먼저 예, 상점이 저희들도 그렇군요. 상점도 있군요. 이리 가나요? 지금 막혀져 있고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네. 아 이분들이 상술이야. 백화점 화장실이 2층에 있는 것처럼. 네. 네. 아 세례하는. 네. 세례하는 그 복장을 네. 이렇게 이곳에서 팔고 있죠. 판매도 하는군요. 네. 기념으로. 아 그렇군요. 옛날에는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왔고요. 네. 실제로 한국 팀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팀들이 네. 또 여전히 이곳에 네. 또 오셔가지고 네. 또 직접 세례도 주고 네. 또 기념하고 또 촬영하고 또 이곳에 일부러 또 네. 세례를 맞추어서 네. 이곳에서 세례 주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장소는 좀 이렇게 뭐 좀 예수님이 직접 세례 받았던 곳은 아닐지라도 또 요단강이기 때문에 네. 또 뭐 그런 의미를 네. 찾을 수 있는 거죠. 그 요단강이 갈릴리에서부터 사해까지의 네. 그 한 150km 정도 되는데요. 네. 실제로는 한 210km 정도 되지만 네. 지금 그 요단강이 시작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의미가 있죠. 아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지나오면서 이곳을 봤는데 심장이 뛰더라고요. 굉장히 뭐랄까 그 도시를 여행하는 것과 이런 자연을 여행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도시에 살다 보니까 자연이 좋아요. 네. 근데 지나가다가 봤는데 그 너무 그 뭐랄까요 막 물이 흐르는 거 보니까 너무 보기 좋았어요.
요단강 하면 사실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네. 그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대표적으로 남한 장군이 요단강물에 네. 씻고 네. 또 낫게 되는 그런 역사도 있게 되고요. 네. 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물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실제로 건너가게 되는 그런 역사들도 그 요단이 이렇게 물이 끊어졌던 역사도 있었죠.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갈 때. 네, 그렇습니다. 네네. 뭐 그런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네. 또 현대에도 네. 1925년 같은 경우에도 지진이나 네. 그다음에 그 물이 범람하는 그런 것 때문에 네. 또 이 둑이 막혀 가지고 실제로의 네. 요단강 물이 많은 하루 정도 이렇게 끊겨지는 그런 역사들도 있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들뿐만 아니라 또 그 지진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막으시는 그런 마르게 하시는 방법, 마르게 하시는 방법들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 살아 있구나. 네. 또 저런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또 지금 내려가서 네. 한번 물을 만져보고 싶어요. 네, 자,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네. 내려갈 수 있어요. 지금 저기 자매님은 여기가 이제 주로 세레터로도 네. 이용했던 곳이죠? 네. 위쪽에 보면 네. 아마 세례를 받는 그런 그 장치를 네. 많이 깊이 물에 빠지지 않고 네.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안전하게 해서 네. 세례를 받는 모습들이 많은데요. 지금은 세례 받는 모습을 볼 수는 없는데 보통 그렇구나. 이제 마지막 시간에 네. 이곳에 와서 옷도 갈아입고 또 직접 들어가서 네. 세례 받는 모습들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서 여기네요. 그러면 네. 여기서 한번 물을 좀 만져볼까요? 네,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지금 온도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그 온도 센서가 지금 작동이 됐는데 한 7도 내지 8도. 오늘은 들어가면 안 되겠는데? 오늘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너무 이게 그 차가워요. 차가워요. 예, 네, 차가워서 오늘은 안 되겠는데 그러나 선배님들 말씀에 의하면 여름에도 춥다. 네. 왜냐하면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이렇게 내려온 물이기 때문에. 네, 갈릴리에 또 보였다가 내려오는데 이 물 네. 자체가 네. 위에는 이제 댐으로 되어져 있고요. 네.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거는 댐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갈릴리 물도 네. 이스라엘이 농업 용수나 식수로 굉장히 중요하게 네. 한 30% 정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옛날처럼 다 흘려보낼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댐으로 막아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물을 흘려보내면 여기서부터 요단강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선생님 여기가 상류 지역입니까? 네, 상류 이쪽 지역이죠. 북쪽 최상류. 네, 최상류고요. 바로 시작하는 지점이고 사해에서 가보면 이제 하류가 되고요. 성서 지리적으로 얘기할 때는 갈릴리에서 사해까지를 하부 요단강이라 그러고 저희들이 헬단이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면 갈릴리의 수원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예, 그 헬단 그 근원에서부터 갈릴리까지는 상부 요단강. 그렇군요. 예, 여기는 하부 요단강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성경에서는 보통 하부 요단강을 요단강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이렇게 만져보기 위해서 오시는데 우리가 좀 자리를 좀 비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요단강의 물을 만져본 이게 그 손인데요. 템퍼처라고 그러죠. 그 온도가 굉장히 차가워요. 제가 사실 20일 연장해서 체류할 이유는 유월절 샤밧 때 제가 세례하기로 했거든요. 유월절 샤밧까지 연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때 온도가 예상 온도가 아침 온도가 16도. 그리고 밤 온도가 30도였습니다. 낮 온도가. 그래서 세례하기는 아주 적당한 네네. 그런 온도여서 이번 유월절 샤밧에 아침에 이 세례 날짜를 정했습니다. 아마 그 너무 좋은 어떤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는 강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하늘이 막 열릴 줄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과 아람인을 같이 이렇게 네. 세례 주신다는 건 굉장한 영광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곳에서 네. 또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 네. 유대인과 함께 아랍 사람들이 같이 맞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도 네. 우리 땅에서 놀라운 일이거든요. 아, 그렇죠. 우리가 세례 주려고 했던 우리가 사실은 2주 전에 세례 스케줄이 있었는데 너무 추워서 이제 캔슬을 했는데 그곳에 가서 성령 세례를 줄 수 있었어요. 세례 받을 분들이 다 와서 성령 세례를 받고 싶다. 아, 먼저. 네. 그래서 그분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세례를 받고 막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정말 자유롭게 됐다 오면서 막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에게 아, 성령 세례를 먼저 주들이 주고 물 세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디자인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정말 저는 더 감격스러웠습니다. 물 세례 주는 것보다도 그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막 눈물 흘리면서 어찌할 줄 몰라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 정말 이 시대에도 과거에 2000년 전에 1세기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부러지고 그들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들이 혀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그 방언의 역사가 터져나오고 하, 정말 좀 감격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약속이 지금도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 또 성령님을 환영하는 자에게 그대로 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이스라엘 땅에서 또 그것을 이방인 이 목사가 직접 이런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 또 모습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그 복음의 빚진 자인데 네. 저희들이 이 땅에 와서 맞아요. 다시 그 복음의 그 대를 입고 또 어떻게 보면 빚진 자에 대한 부분들을 또 다시 이 땅에 흘려보낼 수 있는 네. 복음을 저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이건 제가 그런 것들을 뭐 만들려고 해도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준비되고 또 그분들이 저를 웰컴해주고 또 그런 어떤 그 임재가 있는 그런 걸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 가야 되겠죠? 네. 오늘 여기서 요단강 이 물이 시작되는 이 하류 포인트죠. 하류 상류 포인트에서 서영진 목사님과 함께하는 커플소와 함께 이스라엘 한 바퀴 계속되겠습니다. 샬롬.